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 2 오현진 팀장입니다. 매번 이제 오프닝을 말씀드릴 때마다 이번 주도 좀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물론 이번 주도 이제 쉽지 않은 시장이었던 건 맞지만 급락이 있었어도 급등도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높여가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진바닥일지 그럼 지금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지 오늘도 이분 모시고 함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델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래도 다른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마음이 편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급등락이 좀 바닥 다지기의 신호일까? 아니면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될까?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완벽하게 또 해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지난번 6월달, 7월달 하락장 대비해서 이번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고점보다는 고점을 더 낮췄고요. 네네. 저점도 낮추는 하락적인 추세에 있다고는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연이어서 좀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왔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전반적인 추세를 돌리기까지는 좀 시간이 어느 정도 또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바라보는 포인트는 예, 3분기가 끝났습니다. 네네. 어닝 시즌이니까 그렇죠. 개별 기업들 종목별 장세가 좀 선별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다 움직이는 거를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상승 랠리는 결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과 실적에 대한 부분을 놓고 좀 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말씀해 주시듯이 결국은 이제 지수보다 종목이다. 예, 네, 맞습니다. 요 말씀인데 예. 이제 3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전문가님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하거든요. 아, 저의 시간입니다. 네, 지금 이제 실적이 가장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실적들 앞으로 꼼꼼히 체크해 주실 거니까 앞으로 런앤런을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 증시 점검인데요. 이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IRA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온 게 있어서 요거 하나 살펴볼 건데 어떤 내용일까요? 아,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가 우리나라 쪽으로 좀 왔다라는 부분인데요. 네네. 사실 내용 자체는 뭐 원론적인 부분이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IRA 감축 법안에 따라서 뭐 배터리셀 기업들이라든지, 그러면 자동차 기업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 관련 기업들일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분위기 무드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구체적인 뭐 조치나 대응책에 대한 건 나온 건 없습니다. 사실 뭐 지난달 이제 한미 정상들이 좀 만나고 나서 이제 각 부처들의 이해관계자들끼리 만나서 미팅은 했지만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의 어떤 정책들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뭐 이 친서 이후에 뭔가 뚜렷하게 IRA 관련해서 개선된 건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명확하게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만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IRA가 실제로 이제 국내 대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온 이제 후속적인 이슈들 좀 꾸준하게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도 한번 볼게요. 이재용, 손정희, 회동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역시 삼성전자가 예전에 이제 뭐 M&A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든지 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든지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행보들이 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볼까요? 네, 사실 이 부분도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는 것처럼 아, 그래요? 아, 네. 별 내용은 사실 없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떤 추론들은 많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고요. 단순히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이제 삼성 그룹의 이제 부회장이 만났다라는 부분에 놓고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뭐 나왔던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자면 네네. 이 ARM이라는 이 회사 자체가 이 손정희 부라는 분이 이제 인수를 하면서 상장 폐지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직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분증을 사와가지고 재상장할 때 프리 IPO 때 뭐 삼성전자가 좀 지분을 가져가겠다라는 부분 내용이 하나 좀 있었고요. 네네. 아니면 뭔가 이제 삼성전자 독단적으로 이제 이 기업을 인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협의해가지고 뭔가 플레이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 부분도 사실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었고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이 들썩이기는 했습니다. 네네. 뭐 넥스트 칩이라든지 가온 칩스라든지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이 디자인 설계 업체인데요. 요 관련 기업들이 그래서 뭐 있다 없다 서랑설레 하면서 주가가 좀 움직임 폭이 있었다라는 부분들만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이슈 자체만 가지고 크게 평가할 건 없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아까 제가 언급드린 대로 M&A라든지 뭐 투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장할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니까. 맞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뭐 몇십억 투자하고 이렇지 않을 거잖아요. 몇 조 단위죠. 그렇죠. 네, 조 단위, 뭐 10조 단위, 100조 단위까지도 가는 게 삼성전자의 투자이기 때문에 네. 이제 관련주의 움직임도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고 또 그런 부분들 또 장중에 안내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 이따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정택 전문가님과 계속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이슈도 한번 볼게요. 반도체가 또 역시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마이크론이 뉴욕의 D램 공장 증설을 이제 발표했다는 건데 요즘에 이제 반도체에는 계속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증설 발표가 또 있기는 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마이크론은 단기적으로 카펙스 투자를 줄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해당 회사가 이제 142조 원 규모로 투자를 해가지고 네네. 공장을 좀 증설하겠다는 장기적인 플랜이었고요. 그러니까 일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카펙스 줄인다는 부분 때문에 최근 반도체 주가들이 괜찮았다라는 부분들 보시고 네. 장기적인 플랜까지 좀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을 보면 기술적으로 역배열의 이격을 많이 좁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좀 선별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반도체 주가 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보면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한데 예. 이제 그런 우려감이 좀 많이 반영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신다면 적감에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이게 지금 마이크론이 단기간에는 이제 감산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어차피 우리가 사는데 반도체는 뗄 수 없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반도체는 네.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예, 이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죠, 사실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도체 주들도 결국에는 사실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게 잘 나오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선별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 주들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반도체 주는 있다. 예, 맞습니다. 뭐 일례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HB 솔루션이라는 기업은 이미 네. 상반기에 저희가 아마 다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기업은 이미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상반기에 다 벌었던 기업이에요. 네. 이런 기업들이 보면은 주가가 이번 달, 지난달이죠. 굉장히 많이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개별 기업도 다 폭이 컸는데 네. 결국 이런 기업들은 되돌림, 리바운딩이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실적들 이번 3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 우려감이 있는 반도체 주들도 있지만 이런 우려감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됐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반도체 주라고 다 실적이 좋지 않은 건 아니니까 그중에서 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선별적인 또 상승을 보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이슈인데 요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내용을 보면요. 일단 모건 스탠리가 긍정적인 언급을 하나 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좀 싸다. 코스피는 2600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매력 어필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모건 스탠리의 좀 언급에 어때요? 좀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이미 시점 자체가 지수가 너무 밀린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반영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좀 보자면 사실 반도체 쪽 내용과 좀 어느 정도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반도체 기업들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SK하이닉스 이따 다루긴 하겠지만 내년에 투자를 많이 줄이기로 했고요. 결국 투자를 줄이고 재고 조정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때는 새로운 이제 교체 수요라든지 신규 수요가 이제 창출이 되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주 특히나 우리나라나 이제 대만 기업 같은 대만 나라는 IT 위주의 많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얘기 자체도 아시아 증시에서는 한국과 대만 증시를 좀 좋게 보고 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 드렸던 거는 2000포인트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는 하방 경직성이 우리나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본다면 지금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된다는 얘기를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확장시켜 보니까 결국은 반도체주가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기술적으로 이제 역배열을 이격을 많이 좁히고 있어요. 네네. 결국 이 뜻은 이평선도 이제 수렴을 한다는 거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을 전환을 의미하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는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평선이 모이면서 발산을 하는 정배열을 만들면서 주가가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도 분명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시황 부분에서는 이제 반도체주 얘기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고 낙폭과대에 대한 의견들도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저평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반등으로 이제 힘이 조금씩 쏠리고 있는 부분.
부분이니까 또 지금부터 전략을 잘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전략들 또 실시간으로 또 매일매일 또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들 받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채널 추가를 또 해주시면 정보들 꾸준히 좀 받아 나갈 수 있고요. 채널 추가가 어렵다 혹은 정종택 전문가님과 장중에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QR코드나 문자를 통해서 채널과 방 많이 많이 추가해 주시고 또 주식에 도움받는 정보들 꾸준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간 특징주 시간입니다. 또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 주간 특징주에 이 종목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신 종목인데. 예, 맞습니다. 많이 빠졌고. 맞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네이버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유독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근데 나온 이슈를 보면은 이게 악재인가? 또 악재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빠졌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고거래 플랫폼 포시마크를 인수했다라는 것 일단 이게 뭐 호재라고 봐야 될까요? 악재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주가는 빠졌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또 호재라고 봐야 될지 어떠세요? 우선 단기적으로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주가가 많이 큰 폭으로 내려갔던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결국 이런 새로운 사업을 인수해서 기존 사업부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결국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부분에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좀 악재로 시장에서 좀 받아들였던 걸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 두 가지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슈가 나올 때 시장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장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대규모의 이슈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다면 네이버의 실적이 막 개선되고 막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면 똑같은 이슈가 나왔을 때 호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워낙에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악재 쪽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둘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포시마크가 싼 기업이 아니잖아요. 예, 무려 2조 3천억 규모의 어떤 인수 금액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규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 사상 제일 많이 들어간 빅딜로 봐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제일 네. 큰 인수 M&A 규모 거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래를 어쨌든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쉽지 않은 시기에 결정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네이버가 그 정도의 현금력은 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가 이제 잊혀진 단어긴 한데요. 언택트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오지도 않아요. 언택트는. 맞습니다. 네네. 어느 순간 소문 없이 사라졌는데요. 네네. 네이버랑 카카오 이 두 개 기업이 굉장히 그 유동성 장세에서 성장주들이 굉장히 큰 밸류를 많이 부여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제 코스피 3,300을 찍고 계속적으로 1995년 이후로 가장 큰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 뭔가 좀 거품이 좀 빠지고 있는 과정이고 네네. 네이버 아마 그 경영진들도 아마 고민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분이 너무 좋아했던 기업인데 결국 이제 배신했던 이제 기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돌파구를 이런 M&A를 통해서라도 좀 뭔가 주주들에 좀 부합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 그리고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그 회사가 나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제시한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려 요인들은 대부분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외형 성장에 대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시장이 빠르게 반등하면 네이버도 또 빨리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은 있으니까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네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역시 반도체주 SK하이닉스인데 내년 반도체 장비 투자를 80%나 축소한다. 공급과 에 대한 우려감을 막겠다 이런 행보라고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투자를 줄이고 그리고 재고 조정이 끝나고 그럼 이제 새로운 이제 반도체 수요와
교체 수요가 발생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반도체 주들과 디스플레이 주들이 좋은 흐름들을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제 투자를 줄인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경기 침체에 따라서 소비가 좀 둔화되면서 뭐 IT 뭐 관련 기기들의 이제 소비가 많이 둔화가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이 좀 약간은 달랐던 것 같아요. 네네. 그걸 좀 놓고 얘기를 드려보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완전히 좀 이제 반도체 쪽에 오리엔티드된 좀 기업이고요. 그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가전이라든지 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좀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 가 시장에서 또 반응이 좀 뜨거웠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그 장기 투자 축소를 시장은 좀 긍정적인 쪽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수요가 부진했을 때 공급을 줄이면 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건 맞으니까 앞으로 하이닉스의 좀 추가적인 행보들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역시 대형주인데 현대모비스 투자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네, 2030년까지 이제 1조 8천억 규모를 이제 전동화 장비 공장 증설하는데 미국에 좀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뭐 지금 모든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마찬가지일 텐데요. IRA 감축법에 대한 어떤 배제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특히 자동차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공장 증설을 좀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정도의 제스처를 좀 취했으면 미국도 좀 이런 걸 좀 화답하듯이 좀 호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네네네. 뭐 그게 아니더라도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이 주가가 좀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고 상승 탄력을 받으려고 한다면 저는 핵심은 결국 전동화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결국 현대기아차가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대모비스 공급하고 있는 전동화 장비들이 잘 납품이 되고 그 뜻은 결국에는 현대모비스가 실적 성장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실적 성장 이꼬르 주가 상승이라고 항상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뭐 공장 증설 나쁘지 않게 좀 보고 있고요. 또 IRA 법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잘 투자한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또 그런 거 있어요. 이게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가 어차피 같은 그룹사고 또 결국은 이제 현대기아의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게 이제 현대모비스인데 네. 현대기아, 현대차랑 기아 대비해서 현대모비스 진짜 너무 못 갔기 때문에 너무 못 갔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이격이 벌어지긴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이런 이격이 벌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은 또 안 들어요. 이런 좁히기 과정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이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나 기아보다 강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그 개인투자분들이 많이 보유하신 종목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얘기가 나오네요. 네,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다. 3분기 어느 정도 실적 낼 것으로 보이시나요? 기존 이제 예상 추정치 영업이익이 한 3,700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3,700억. 네,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4,700억 정도, 1,000억 정도를 더 벌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예, 맞습니다. 환율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제가 이제 사실은 배터리 셀 기업 중에 삼성 SDI를 좀 좋게 본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네네. 그동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저변 확대를 통해서 우선은 MS를 잡아가겠다라는 게 방향성이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나름 가시적인 성과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유도 배터리 셀 기업들 주가 흐름이 주 초반에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전체적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예전부터 계속해서 드렸고 이제 실적 시즌이 왔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 변화가 될 텐데 대부분의 기업의 실적 컨센서스는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상향 조정되는 기업도 분명히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궁계 일학으로 또 눈에 띄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때 오히려 또 빛을 발하는 게 실적주니까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투자 힌트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시 대형주인데 신세계 유통주를 볼게요. 이게 백화점주는 이익이 좋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는 못 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힘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어떨까요? 백화점 사업부의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올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3분기예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리오프닝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백화점 내방하는 이제 고객들이 좀 많아 보니까 소비도 좀 많아진 부분을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더 이제 모멘텀을 좀 얘기 드려보자면, 뭐 PCR 검사 이제 폐지도 했고, 결국 이제 면세점에 대한 사업부. 그렇죠. 면세점이 도대체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네. 결국에는 여행 수요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이 면세 사업부에 대한 수요도 좋아질 거로 좀 보여지고는.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되는 게 뭐 급선무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항공 쪽에 이제 그 터미널에도 있긴 하지만 네네. 이제 해외 그 터미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챙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해외 면세점 부분도 중요하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 뭐 뭔가 오리엔트된 기업들은 아니라서 전세적인 이제 수요, 관광지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들 면세 사업부 수요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봤던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제 호재가 있는 기업도 있지만 이제 악재가 있어도 악재를 좀 반영했다. 이런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유통주는 실적 대비 너무 못 간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네. 근데 이제 유통주가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 엄청 크게 성장성이 있거나 아니면 되게 매력적이나 이렇게 보이지는 사실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저평가되고 소외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맞습니다. 뭐 화장품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당연히 소비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리오프닝에 대한 무게감을 좀 두고 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근데 리오프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좀 나왔던 그쵸. 단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망하셨던 부분도 굉장히 크셨을 텐데 뭐 지금부터 이제 뭐 PCR 검사 폐지도 되기도 했고요. 뭐 저도 일상 상황에서 사실은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내려놨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사실 실적 대비해서 너무 안 간 좀 업종과 섹터라서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유통주는 뭐 이렇게 파격적으로 움직이진 않겠지만 낙폭과의 네. 구간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 특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주간 특징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요한 경제 일정부터 볼 텐데 다음 주는 한국에 있는 이벤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이벤트 중에 10월 금통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의 금통위는 원래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원래 주목을 이렇게 못 받는 그런 이벤트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FOMC는 무지하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맨날 기사도 나오고. 근데 한국의 금통위는 해봤자 그냥 했구나. 뭐 결과가 이렇다.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긴 올릴 건데 25BP냐 50BP냐 요 갈림길에 있기는 한데 일단은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장의 컨셉은 빅스텝 50BP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2회 연속 빅스텝을 진행한다라는 게 좀 시장에서의 바라보는 좀 중론인 것 같고요. 뭐 이번 주에 우리나라 이제 물가 지수가 좀 발표가 됐어요. 네네. 사실 뭐 생산자 이제 소비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됐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된 건 아니었습니다. 거의 보합권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도 빅스텝을 좀 진행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는 총재도 어조를 바꾸기는 했죠. 근데 미국과 과도하게 금리가 벌어지는 것은 좀 우려스럽기는 하기 때문에 하는의 기조가 조금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바뀔 수도 있다는 건 25BP 예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50BP 올릴 그거를 이제 맞아들일 준비를 해라. 이제 이런 언급이었던 것 같기도 해서 50BP의 인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체감이 되는 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K뱅크나 아니면 카카오뱅크, 뭐 토스 이런 사이트들을 보면 금리를 조금씩 계속 올리고는 있어요. 10%대 뭐 적극 금리도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상품들도 이제 나온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도 이제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0BP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이제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또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또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어차피 맞아야 될 매를 또 빨리 맞는 것이다. 25BP씩 찔끔찔끔 계속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빅스텝을 팍팍 밟아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50BP 인상이 되게 되면 오히려 좀 시장에는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FOMC도 보시면 그러니까 금리를 얼마 올렸다 이것도 중요한데 올리면서 했던 언급 이것도 중요하긴 하잖아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뭐 특히 이제 거기 이제 FOMC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그쵸. 굉장히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컸었고요. 맞아요. 특히 이제 8월 달은 FOMC가 없었고 잭슨홀 미팅에 나왔던 발언들이
갑자기 다시 한번 뭐 자이언트 스텝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했던 거잖아요. 8월. 네네.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중요하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의견을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 지사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물가 상승이 그렇게 완벽하게 잡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 더 이상의 인플레이가 올라갈 거라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안정적인 지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뜻은 결국 이제 CPI가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뜻인 거죠. 네네. 예상치보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시장은 오히려 환호를 치면서 안도래를 좀 펼쳐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왕지사 저는 좀 빠르게 시장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50BP를 올리는 게 시장에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언급드린 대로 이제 금리 인상만 보시지 말고 금리 인상 이후에 어떤 언급들이 좀 한은에서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 체크하시면 조금 더 폭넓게 시야를 넓히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자, 그럼 이제 국내 일정 봤으니까 이제 해외 일정인데 미국의 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다음 주 이제 다 예정이 되었고요. 네.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다 발표가 됩니다. 물가지수 굉장히 중요하죠, 또. 예, 이 부분이 이제 CPI 지수가 좀 잡혀줘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난달에도 CPI 지수는 물론 후퇴를 했습니다. 둔화는 됐는데 이제 변동성이 큰 뭐 식음료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높게 나왔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동안의 어떤 그 금리 인상 정책들이 시장이 바로바로 반영되는에는 솔직히 시차가 분명 있다고 생각하고 레깅과 딜레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저는 잡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의 어떤 그 FOMC가 바라보는 인플레 안정적인 2% 이 부분과 지금 갭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변동성 안에 있는 시장 구간 안에서 어떻게 좀 어떻게 이제 포트라든지 종목별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 그 결론을 좀 얘기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실적이라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보신다면 제가 오늘도 이제 실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드리는데 그렇죠. 그만큼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또 드네요. 그러니까 이 항상 저희가 경제지표를 얘기할 때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잘 나오거나 너무 안 나온 것보다 적당한 게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일단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무조건 꺾여서 발표되는 게 좋긴 하겠죠? 제가 보기엔 이제부터는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낮게 나와야 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생각보다 조금 세게 꺾인다면 시장이 더 강하게 튀어오를 수도 있으니까 물가 지표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매 판매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 이것도 간단히 한번 볼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고요. 소매 판매라는 건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진행되는 소비들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 리테일 쪽에 대한 소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소비가 많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이 또 다시 한번 머리를 들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경제적인 지표를 바라본다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비가 둔화되는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를 감수할 정도로 인플레를 잡는 게 먼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연준이기 때문에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착안해서 같이 보시는 게 좀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일정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 시장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도 강의 또 알차게 준비하셨죠?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강의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확률을 높이는 신뢰도 분석법과 그리고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재무적인 안정성 지표를 나타내는 부채 비율, 유보율, 유동 비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확률을 높인다는 건 사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바닥을 계속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점을 계속 쉽게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측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 지표를 통해서 재무 안정성 지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강의하기에 앞서서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이라는 내재 가치를 통해서 해당 회사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지
또는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 쪽 분석을 통해서 열심히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께서 이제 PER이라는 주가 수익 비율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PER 높은 기업들은 투자하실 때 좀 지향을 하셔야 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뭐 2차 전지 산업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고밸류, 이 멀티플을 높게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같이 좀 참고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올해의 어떤 PER보다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어떤 멀티플을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투자 방법이라고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 계속적으로 제 강의를 드릴 테니까요. 노란 채널 많이 좀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얘기를 드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된다라는 확률적인 통계 데이터에 대한 접근 분석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술적으로 뭐 정배열에서 지지를 받는 위치라든지 그리고 거래량이 실린다든지 아니면 매집봉을 만들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요한 공략 타점과 포인트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결국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주가와 그리고 거래량, 뭐 이동평균선, 보조지표를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분석으로 한다고 또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좀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신뢰도를 높인다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봉보다는 주봉, 그리고 주봉보다는 월봉에 대한 신뢰가 높은 거고요. 그리고 5일, 10일, 20일 이평선 같은 단기 이평선보다는 중기, 그리고 장기 이평선의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을 봤을 땐 첫 번째 신뢰도가 높다라는 건 기간이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 영역에서 좀 발생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전에 설명드렸던 십자캔들이 있습니다. 이 주가가 움직이는 바닥권에 있다고 했을 때 십자캔들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경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바닥권에서는 위로 전환할 수 있는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거고요. 반대로 고점 부근에서 만약 십자캔들이나 윗꼬리가 긴 역망치형 캔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매도 시그널로 좀 봐주셔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뢰도가 높다라는 건 특정 영역에서 어떠한 캔들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바닥권에서 밑꼬리가 긴 망치형 캔들이 나온다는 건 그날 크게 내려갔지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종가를 높이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나오는 십자캔들과 망치형 캔들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 나오는 역망치형 캔들과 십자캔들은 방향의 전환을 의미한다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신뢰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특정 패턴을 만든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제 외바닥 그리고 이중바닥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 바닥에서 크게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두 번째 바닥을 확인했을 때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시장에서 바라본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번 반복된다고 했을 때는 바닥 테스트를 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저항 고점을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뚫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주가는 하락을 의미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부분도 놓고 봤을 때는 신뢰도가 매우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바라보는 신뢰도를 높인다는 건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특정 영역에서 어떤 캔들이 나올수록 그리고 어떠한 패턴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들을 결국 신뢰도라고 좀 저는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일봉이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의 일봉 흐름들의 캔들 5개의 모양입니다. 이 5개의 캔들을 합친 게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주봉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제일 한 주에 첫 번째 영업일날 시작했던 이 가격, 바로 시가가 이 주봉에 시가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에 최저 가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봉에 저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가장 높았던 가격을 고가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 그 주봉에 고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하면 결국에는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이 가격들의 차이에 따라서 주봉 캔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시가와 저가의 차이가 클수록 양봉이라는 전제하에 이 밑꼬리가 굉장히 길 거고요. 그리고 종가와 고가 차이가 클수록 윗꼬리가 긴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거에 좀 얘기를 들어보자면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여기 보시면 종가와 고가의 차이가 크고 윗꼬리가 길게 된다는 건 매도세가 강했다는 거고 만약 이게 주봉에서 고점 부근에 나왔던 캔들 모량이라 한다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손절을 할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더 큰 폭의 하락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주간에 있었던 이 일봉들, 캔들 다섯 개의 합이 결국 한 주간에 있었던 주봉 캔들이 만들어지고요. 결국에는 이때 있었던 수많은 매수와 매도 체결됐던 주가의 흐름들이 결국에는 한 주에 주봉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일봉보다는 주봉, 그리고 주봉보다는 월봉이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내가 만약 중장기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뭐 일봉상에서의 접근보다는 중기적으로 주봉과 월봉상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팁을 드려보자면 지금 결국에는 지난달 코스닥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봉과 월봉상 정배열을 깨지 않고 60일 이평선이나 12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주가 지수가 반등이 나온 자리에서 얼만큼 빠르게 되돌림과 리바운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신다면 결국 그 부분은 저는 실적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런 자리에 있는 기업들을 잘 옥석가리를 하셔야만이 결국 지금 다가올 반등장에서 내가 좋은 계좌 수익과 아니면 종목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일봉 캔들 다섯 개의 합이 결국에는 한 주의 주봉이고요. 그래서 이 수많은 거래들이 주봉상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일봉보다는 주봉, 그리고 주봉보다는 월봉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부분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십자 캔들에 대한 또 한 팁을 좀 드려보자면 이때 시가와 그리고 그날 3시 반 이 종가의 가격이 똑같았기 때문에 몸통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위로 아래로 변동성이 컸지만 결국에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경합하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십자 캔들이 나온다는 거. 물론 이 십자 캔들 자체가 완벽하게 이런 십자 모양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있어서 몸통이 있는 십자 캔들도 있지만 십자 캔들의 포인트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바닥구간에서 나오면 상승으로 추세 전환일 수도 있다. 그리고 고점 부분에서 나오면 하락의 신호일 수도 있다. 전초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요. 패턴을 반복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중바닥 패턴은 좀 얘기를 드리고요. 가장 신뢰도가 높은 패턴 중에 하나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외의 바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어떤 공략 포인트는 사실 첫 번째 시세 분출했을 때 타이밍을 놓쳤을 수 있지만 두 번째 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 지지선을 밑으로 깨지 않고 버텨준다고 했을 때는 이때부터는 관심을 가져보셔야 할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번 쭉 밀렸다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패턴도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사실 역해된 숄더 패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이중바닥, 그리고 이중바닥보다는 삼중바닥에 대한 패턴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들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기술적 분석도 매우 중요하고요. 기본적 분석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어느 한쪽에 치우치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없고요. 단순히 어떤 제로 테마로 올라간다는 건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굉장히 잘하셔야 되지만 솔직히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 그러면서도 지금 올해 한 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 한 해 이상의 실적을 벌었던 기업들이 지금 무수히도 많습니다. 상장사는 2,300여 개 회사가 있고요. 그중에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은 5%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실적이 성장하는 실적이 좋은 테마주들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호재도 많다라는 부분 놓고 봤을 때는 기술적 위치에 대한 접근 분석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요. 지수가 당연히 18% 가까운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적이 좋은 기업도 사실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전저점을 깨지 않고 바닥을 잘 만들고요. 또는 이렇게 두 번째 바닥을 만들면서 이 두 번째 사이클에서 되돌림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들, 제가 얘기 드린 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실적까지 뛰어난 기업들 찾아보신다고 한다면 이번 반등장에서는 소외되시지 않을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패턴이 세 번째 반복된다고 했을 때는 더더욱 신뢰도가 높을 수 있겠죠. 물론 전 주식이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에 대한 시간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과정 안에서 지지선을 잘 지지받는다고 했을 때는 세 번째 공략 포인트를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중바닥과 삼중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을 뚫는 강력한 양봉 캔들,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주가가 레벨업돼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차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중바닥의 패턴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면서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분출하는 되게 중요한 N차 패턴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뭐 수평 채널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다만 신뢰도가 더 높다라는 건 저점, 이 저점들 높이면서 그리고 고점들 높이면서 상승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저점보다 지금의 저점이 더 높게 만들어지면서 이 시세를 분출한다고만 한다면 더 높은 상승 랠리를 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까지 보시면 좀 더 어떤 시장에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접근하는 방법들을 잘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 앞에 부분은 무시하시고요. 이렇게 세 번째 1파, 2파, 3파를 본다고 했을 때 N자 패턴입니다. 전형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역헤드 숄더에서 신뢰도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 왼쪽의 어깨 그리고 오른쪽의 어깨를 놓고 본다면 오른쪽의 어깨가 왼쪽보다 높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역헤드 숄더의 패턴은 신뢰도가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패턴, 어떤 저점을 높이는 패턴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들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헤드 숄더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쭉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사실 정배열 지지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가장 좋은 거는 실적이 매우 뛰어난 기업들이라고 얘기 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번 제가 런앤런 첫 번째 강의 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한테는 분명한 성장 DNA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결국 정배열에 대한 추세를 단기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지만 결국엔 단기적인 자리가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 지수가 급등할 수 있는 자리들이 된다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꼭 정배열과 지지를 받으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잘 찾아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정배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바닥에 보시면 상승의 힘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쉽게 상승의 힘이 꺾이지 않고요. 조정을 받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큰 폭의 하락보다는 하방의 경직성을 받으면서 주가는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기업들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사례로 좀 그려를 봤습니다. 우선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했고요. 그러다가 주가가 잘 가다가 한번 밀렸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 이평선은 20일 이평선인데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했고요. 다만 지금 같은 장과 딱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주가 지수 따라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60일 이평선이나 120일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빠르게 올라간다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지금 중기적인 이평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 슈팅이 나온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어닝 시즌에 대한 실적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한테는 호재도 많기 때문에 재료 테마에 올라갈 수 있는 힘도 그런 익스포즈도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결국 돈 잘 버는 성장주다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 플러스 알파 한 가지 더 얘기 드릴 부분이 오늘 이제 재무 안정성 지표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재무 안정성 지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꼭 지금 돌아가셔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제가 말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건 은행한테 돈을 많이 빌렸다라는 뜻이고요. 은행한테 돈을 많이 빌렸다라는 뜻은 지금 금리 인상 구간에서 은행한테 내야 될 이자 비용이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이 뜻은 결국 회사의 수익성을 갉아먹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HTS나 MTS 들어가면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먼저 얘기 드리면 부채 비율은 100% 넘어가지 않는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총 자산이 재무제표에서 총 자산이 100억이라고 하고요. 부채 비율이 만약 부채가 만약 200억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바로 100%가 좀 되겠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채 비율은 100% 언더에 있는 기업들을 좀 투자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예,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높은 기업은 사실 지금 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현금 흐름도 같이 봐야겠지만 사실 돈은 잘 보고 있지만 어떤 고객사로부터 돈을 회수가 안 되고 있어서 사실 매출은 일으켰지만 돈이 돌고 있지 않아서 흑자도 산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들 부분을 놓고 본다면 부채 비율 반드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본금 대비해서 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에 대한 비율이고요. 높을수록 좀 좋다고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이번 2분기 때
무상증자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노터스라는 기업은 말도 안 되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 거 기업들 찾아보려고 했던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유보율인데 저는 사실 뭐 그런 모멘텀으로 기업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자본금 대비해서 돈이 많기 때문에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많고요. 그리고 은행에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 많이 낼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도 매우 중요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쌓아놓고 있는 이 유보액, 그리고 회사가 한 해 동안 벌었던 이익잉여금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결국 이 이익잉여금이 커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돈을 잘 벌어야겠죠. 그렇죠. 돈을 잘 벌어서 곳간에 돈을 잘 쌓아야만이 이익잉여금이 높아지고요.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죠. 이 회사가 뭐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소 부사채, 뭐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 이상 자본금 자체는 크게 커지지 않고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도 매우 중요한 재무 안정성 지표라는 거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라본다면 저는 이제 유동 비율을 좀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내에 돌아야 될 수 있는 자산 비율,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 비율이죠. 그리고 1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 비율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세 가지 재무 안정성 지표 중에서 뭘 설명드리냐고 한다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이 높은 기업은 주주들한테 손을 벌 일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손을 벌릴 거고요. 뭐 신주유수권 부사채 발행을 한다든지 전환사채 발행을 한다든지 이번에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에어부산이라는 기업이 최근 이번 주 주가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주주들한테 손을 벌려서 우리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라는 부분에 대한 모양새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안 좋았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얘기 드려보자면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돈을 받고 주식을 준다는 뜻이고요.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건 주당순이익인 EPS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연속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저는 120%가 넘어가면 너무너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따 사례로 좀 보면서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에 현금이 많으면 어떤 좀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증설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기업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주문에 선행할 수 있도록 공장 증설을 미리 해야 됩니다. 근데 공장 증설한다는 건 좋은 징표고요. 하지만 이거를 너무 은행한테 돈을 많이 빌린다고 했을 땐 이자 비용이 많이 나와서 수익성 저해되고 훼손될 수 있다는 부분들 놓고 좀 보신다고 했을 땐 돈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M&A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존 회사가 새로운 먹거리 M&A를 통해서 M&A를 통해서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리레이팅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유증, 뭐 전환사채, 뭐 BW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네 번째 항목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은 기업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3위, 4위, 5위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돈 많기 때문에 경기 침체 국면에서 잘 버틸 수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1등 기업만 바라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는 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부채 유형도 좀 있는데 좀 이건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토로 조단 기업 보시면 부채 비율 현저히 낮습니다. 50%가 되지 않고요. 유보율은 2%가 넘어가고 있고 유동 비율은 10%가 넘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사례로 좀 가져와 봤고요. TNL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 비율 굉장히 높고요. 598%, 저는 120%가 넘어도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높은 그리고 돈을 빌리지 않는 무차입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재무 안정성 지표가 지금 금리 인상 구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열심히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과 유보율, 유동 비율 이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는 꼭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부채 비율 굉장히 높은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을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간 제약상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시간 좀 제약이 있다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제가 굉장히 실시간 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고요. 편하게 추가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답신으로 가고요. 편하게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링크와 참여 코드까지 보내드리니까요.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좀 경제적인 인사이트 회자가 있는 전문가와 좀 함께 하신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또 알찬 강의 보고 왔습니다. 강의는 반복이라는 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해서 꼭 봐주시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실적 관련된 강의 계속해서 해주실 거니까 또 실적을 보는 눈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도 보고 왔으니까요. 이제 한 줄 평만 남았는데 한 줄 평 아까 이제 실적 시즌이라고 계속 예상을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한 줄평이 어떨지 대충 예상은 되는데요. 예상됩니다. 한 줄평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9월 달에 이제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거의 저가 기준으로는 18% 가까운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수가 그 정도 하락했다는 건 개별 기업들의 하락은 더 컸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바닥을 다지고 주가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결국 주가 지수가 뭐 5% 정도 반등해 준다고 했을 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10%, 15% 정도 두세 배 정도 상승률을 보여야만이 내 계좌는 우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있는데요. 결국 그런 기업이 있느냐의 부분에 포인트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전 분기 대비해서 네. 지난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이 뛰어나게 잘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전년 동기,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이번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 좀 주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얘기 드려보자면 네. 네, 지금 고환율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수출형 위주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바라본 예상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지금 부분은 업종보다는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지배력을 통해서 판가 정가, 뭐 판가 인상, 뭐 원가 관리 이런 잘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절대 실적보다는 상대 실적이 좋은 그렇습니다. 기업을 보자라는 부분. 두 번째는 어쨌든 환율이 높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보자라는 부분. 이 두 가지 포인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런앤런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헤어지는 게 아쉬우신 분들 또 장중에 정종택 전문가님께 종목 관련된 이슈들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정종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매일매일 채널을 통해서 증시 관련된 좋은 정보들 계속 전문가님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채널 추가가 어렵거나 장중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정보들, 종목들 많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